청해부대에서요,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 확진자 수가 또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 합동참모본부는요, 청해부대 내에서 17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요. 누적 확진자는 이로써 2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승조원 전체 인원이 301명인데 이 가운데 무려 82.1%가 모두 양성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. 자, 지난 2월 작전을 위해서 출항했던 청해부대 승조원들은요,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죠. 야권에서는요, 이 승조원들에게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와 군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정부와 군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?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군 장병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허접한 나라가 됐습니까?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? 청와대는 진정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.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 자, 함정의 내부 환경, 그러니까 밀폐되고 매우 좁은 이 환경, 거기다가 또 잠복기 같은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가요,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4월에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도 승조원 39%가 감염되는 사태가 이미 발생을 했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또 비슷하게 발생한 걸 보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, 군 측이요.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안에만에 사실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. 전력의 작전의 공백. 분명히 수많은 상선들이 지나가는데 네. 지금 이제 KC-330을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작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면 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해역에 또 이 해적들이 맞습니다. 많기 때문에 우리 상선들의 대한 안전에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. 네네. 자, 이런 작전의 구멍이 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자, 군의 비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